안녕하세요. 비엔에스 신경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장상훈입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부르는 탄력적인 구조물이 마디마다 존재합니다.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담당하는데 바깥쪽에는 강력한 섬유조직인 섬유륜이 있고 안쪽 부분에는 젤리 형태의 수액이 있습니다. 이 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통틀어서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은 대체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일상생활 중에 추간판에 누적된 스트레스가 육체 노동이나 운전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추간판의 변화를 유발시켜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자세를 바꿀 때 반복된 허리 통증, 허리에 힘이 들어갈 때 느껴지는 통증, 앉아있을 때 악화되는 통증, 다리의 저림감, 다리나 발목이 힘 빠지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 통증은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 자극이나 압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부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주사치료 등을 시행해서 신경 주위의 염증 반응과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고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비수술 치료 방법은 주사치료, 신경성형술, 내시경 수액 감압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사치료는 신경 주위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첫 번째 단계의 치료법입니다.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도중 치료 효과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거나 또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는 주사치료를 업그레이드한 방법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주사바늘 사이로 가느다란 와이어를 진입시켜서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에 추가로 공간을 만들고 주사 약물이 보다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시경 수액 감압술은 보다 직접적인 치료 방법으로 7mm 내외의 내시경을 삽입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튀어나온 디스크 모양을 다듬어주는 방법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했던 비수술 치료법을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중대하게 지장이 있는 경우 고려하게 됩니다. 또는 하지 위압감이나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회복을 위해서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허리 수술 후 재활운동 방법으로는 허리 수술 이후에는 먼저 근육과 관절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첫 한 달간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가량의 걷기 운동을 시행하고 한 달 이후부터는 실내 자전거 운동, 수영 등의 전신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필라테스, 근력 운동, 코어 운동 등은 수술 후 3달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려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